오늘은 之所以 是因为 구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더잘 아는 것은 因为 A, 所以 B를 조금 더잘 알고 있지요. A 했기 때문에 B 한다. 그런데 B를 먼저 말하게 되면 B 한 까닭은 A 때문이다. 이런 형식이 되겠지요. 因为 所以 문장을 바꿨을 경우 之所以 B 是因为 A 이런 형식으로 나오겠습니다. 我之所以不去上学 내가 학교를 안간 까닭은 是因为我生病了 병이 났기 때문이다. 他之所以有今天的成就是因为他曾经努力奋斗过 그가 오늘날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일찍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뒤에 是 因为는 종종 因为가 생략되고 是만 나온다든지 아니면 是 因为와 같이 나옴직한 내용만 나오기도 합니다. 드라마 예문으로 보실까요? 이혼 변호사에 나온 문장들입니다. 我之所以没叫郑先生来，是因为怕你们俩一见面。 又各自控制不住情绪。제가 정 선생을 오라고 하지 않은 것은 당신들이 만나기만 하면 또 각자 자신들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할까 봐여서였습니다. 之所以 是因为 我之所以没叫郑先生来，是因为怕你们俩一见面啊，又各自控制不住情绪。我之所以没叫郑先生来，是因为怕你们俩一见面啊，又各自控制不住情绪。我之所以没叫郑先生来，是因为怕你们俩一见面啊，又各自控制不住情绪。我之所以没叫郑先生来，是因为怕你们俩一见面啊，又各自控制不住情绪。我之所以没叫郑先生来，是因为怕你们俩一见面啊。又各自控制不住情绪。我之所以没叫郑先生来，是因为怕你们俩一见面啊，又各自控制不住情绪。我之所以没叫郑先生来，是因为怕你们俩一见面啊，又各自控制不住情绪。我之所以没有早告诉你，就是怕你想多了。多가 동사 뒤로 나올 때는 부작용이 나도록 많이 하다라는 뜻입니다. 吃多了 그러면 과식하다가 되는 거거든요. 想多了 안 해도 될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종종 의심적으로 생각이 번지는 것을 想多了라고 합니다. 내가 진작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것은 당신이 너무 쓸데없이 많은 생각을 해서 혹시 의심이라도 할까 싶어서였다. 我之所以没有早告诉你，就是怕你想多。我之所以没有早告诉你，就是怕你想多。我之所以没有早告诉你，就是怕你想多。我之所以没有早告诉你，就是怕你想多。我之所以没有早告诉你，就是怕你想多。我之所以没有早告诉你，就是怕你想多。我之所以没有早告诉你，就是怕你想多。我们家丽丽之所以拖到现在，跟你那错误的婚姻观有直接的关系。우리딸내미리리가拖到现在，시집못가고여태까지질질끌고있는것은 당신의 그 잘못된 결혼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답니다. 哎，老罗，我们家丽丽之所以拖到现在，跟你那错误的婚姻观有直接的关系。哎，老罗，我们家丽丽之所以拖到现在，跟你那错误的婚姻观有直接的关系。哎，老罗，我们家丽丽之所以拖到现在，跟你那错误的婚姻观有直接的关系。哎，老罗，我们家丽丽之所以拖到现在，跟你那错误的婚姻观有直接的关系。哎，老罗，我们家丽丽之所以拖到现在，跟你那错误的婚姻观有直接的关系。哎，老罗，我们家丽丽之所以拖到现在，跟你那错误的婚姻观有直接的关系。哎，老罗，我们家丽丽之所以拖到现在，跟你那错误的婚姻观有直接的关系。간단한뉴스예문을하나볼까요? 智能手机之所以智能，是因为它包含了
许多其他技术。스마트폰이스마트한이유는그게많은다른기술을포함하고있기때문이다바꿔쓸수있겠죠스마트폰은많은다른기술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스마트폰이라고불린다이렇게因为 A 所以 B 로쓰일것을결론을먼저얘기하는거죠스마트폰이스마트폰으로불리는이유는智能手机之所以智能是因为它包含了许多其他技术智能手机之所以智能是因为它包含了许多其他技术智能手机之所以智能是因为它包含了许多其他技术智能手机之所以智能是因为它包含了许多其他技术智能手机之所以智能是因为它包含了许多其他技术智能手机之所以智能是因为它包含了许多其他技术智能手机之所以智能是因为它包含了许多其他技术